이 식물 이름이 과연 뭘까요? 수수꽃다리라고 해야 할것 같아요. 미스김 라일락은 엄마 집에서 보니까 이파리가 엄청 작고 약간 동그란 편이라고 해야 하나? 계량종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저희 아파트 단지 그 화단에서 꺾어진 가지를 좀 주워온 건데, 수수꽃다리인 것 같습니다. 잎이 엄청 커가지고 제가 가위로 좀 잘랐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잘 되는지 삽목을 한번 해보고 싶고 갖고 싶기도 하고 해서 물에 꽂아놓은 지한몇 시간 됐습니다. 네, 영상을 찾아보니 하루 동안 물올림 하라는 영상도 있었지만 그냥 잘라서 심으신 분도 옥상에서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린 새순이 삽목이 잘 된다고 해요. 어떡하죠? 이거 너무 이게 갈색 줄기인데요. 여린 순이 아닌데 흙에 한번 꽂아보는 거를 네 기록해 보죠, 뭐.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양파망을 이 분을 재활용하려고 양파망을 잘라서 넣어줬고요. 여기에 마사를 좀 넣어야겠죠? 마사를 넣어주고. 삽목이 실패할 것 같으면 예감이 들지. 마사를 넣어준 후에 재활용 흙을 살짝 넣어준 다음 네 뿌리가 과연 날까요? 세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분갈이 흙을 전 흙이 분갈이 흙밖에 없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실패하면 새순으로 다시 해보려고요. 수수꽃다리 그 향이 너무 좋잖아요. 라일락 향이. 오늘도 라일락 영상을 엄청 찾아본 다음에 네. 용기를 내서 삽목을 하고 있는 목소리 일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1년 뒤에 제 유튜브에 영상이 쌓이면 저도 많이 실력이 늘어 있겠죠? 그리고 지금 키우던 아이들도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고, 그 성장 과정을 기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초보 같고 보잘것없지만 네, 엄청 발전해 있을 제 모습을 생각하며 이렇게 하고 여기를 원래 물을 적셔 주잖아요. 적셔 주고 거기에 찹쌀을 꽂죠. 적시고 올까 꽂고 물을 줄까 고민되네. 일단 조금 적셔 올게요. 흙에 물을 적셔 왔습니다. 일단 얘가 가지가 세 개인데, 하나는 엄청 긴 애고요. 길죠. 꼬챙이처럼. 얘가 외목대가 될수 있을까? 얘랑 짧은 애두 개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얘네 둘은 같이 하고 얘는 혼자 독방을 주고 꽂아보면 될것 같은데, 그 쑥이네 옥상 그분의 채널을 보니까 엄청 그냥 꽂아도 잘 자라더라고요. 거기는 옥상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저도 꿈꾸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웃긴다. 저는 빨대로 여기 얘 빨대 굵기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꽂아준 후에 잘 되라. 가운데에다가 꽂아준 후에 얘를 넣는다. 오케이.
그럼 얘는 두 개로 할 거니까 여기다가 하나 꽂아주고 이쪽에도 하나 공평하게 꽂아주고 꽂아준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물을 한번 다시 줘서. 아닌가? 여기 부분을 잘 막아준다. 물을 많이 줬어.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시죠? 흔들리지 않아야지 뿌리가 잘 활착이 되나 봐요. 저도 도전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흙이 잘 되도록 물을 한번더 준다. 오, 물 파이네. 흙을 더 덮어야 되나요? 물을 한번더 준다. 구멍이 메워지겠죠? 들어간 구멍이 메워집니다. 메꿔줘라. 물을 한번더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엄청 쉽죠? 자, 얘네들은 지금 5월이니까 응원을 하면서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움직이지 않는 자리. 저쪽에다 요양을 시켜주면서 상태를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새순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끄기 전에, 오, 얘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요, 똑같은 애거든요? 얘도 수수꽃다리인 거로 추정이 됩니다. 얘는 그 엄마 나무 밑에 애기 나무를, 네, 뿌리채 잘 가지고 온 애예요. 화단 밑에 보면 애기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파리 엄청 큰애 있죠? 얘는 뿌리가 엄청 긴 채로 잘 데리고 오내고, 이 옆에 막대기 같이 생긴 애 있죠? 요 작은 애. 얘는 이제 막 새순이 나오거든요. 얘는 뿌리가 거의 없던 애를 심어 놓은 건데, 이렇게 새순이 잘 나오면서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게 잘 크고 있는데, 얘는 그냥 잡초는 아니고, 얘 이거는 그냥 귀여워서 심은 애예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가 나온 채로도 잘 살고 있는데, 올해 꽃을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꽃을 보는 것도 좋은데, 아이고, 보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심은 아이들이, 예, 여기다 놨거든요, 지금. 예, 하고, 예. 지금 심은 아이들이, 삽목을 성공해서 내년에 어떤 모습일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라일락 삽목 일기는 여기서 끝. 안녕.